자, 앞쪽 보겠습니다. 자, 요 두 사람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둘 다 아는 사람이죠? 흥선대원군 있고, 명성황후 민씨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제 유명한 대사들이 있죠. 명성황후 민씨한테 가장 유명한 대사는 역시, 내가 조선의 국모다. 뭐 이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친숙해진 분 명성황후 민씨입니다. 자, 일단은 고종의 아버지 그리고 부인이죠.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제 뭔가 좀 역사에서 라이벌처럼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대립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을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엔 사이가 좋아요. 왜? 시아버지하고 그리고 며느리잖아.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사이가 좋습니다. 시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건 누굴까?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사위. 자, 그리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거,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게 누구? 며느리입니다. 자, 남학생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럼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린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구를 특히 조심해야 될까? 어머니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는 아, 내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왔구나라고 하면서 이뻐해 주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어머님은 어떤 여자가 내 아들을 홀려서 데려가려고 왔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학생들은 반대입니다. 여학생들은 이제 남자친구를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릴 때 누구를 조심해야 될까? 아버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소중하게 키운 딸을 갖다가 어떤 놈이 훔쳐가려고 왔어 라는 식으로 대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원래 돌아가서 얘기를 보면은요.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성황후 민씨를 드립니다. 자, 조선의 국모로서 드린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리고 누가 결정했을까? 흥선대원군이 결정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직접 고른 이제 며느리인데요.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이 고른 원칙은 뭐가 됐을까? 당연히 이전에 세도정치 시기를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한 주변에 세력이 될 만한 외척들이 없을 것, 친척들이 없을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안에서 골랐느냐? 일단 뿌리가 있는, 나름대로 조선의 국모가 되셔야 되니까 뿌리 있는 양반 집안에서 고르되 거의 몰락해버리고 남자 형제가 없는 집안에서 골랐습니다. 사실 흥선대원군 부인의 먼 친척이기도 해요. 그래서 명성황후 민씨 고종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선 뭐가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고생하게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도 많이 알면서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러던 나를 갖다 갑자기 조선의 국모로 만들어주신 고마우신 시아버지가 흥선대원군입니다. 처음엔 사이가 그래서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말도 잘 들었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은요, 명성황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구멍이 하나 없었대요. 항문이 없었대. 없었대요. 아주 낮은 확률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뚫어줘야겠지?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궁궐에 있었던 의사들도 수술해서 항문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의학기술로 이게 성공했을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은 그때 흥선대원군이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아, 다 필요 없다. 조선에서는 모든 병을 고친다는 만병통치약 명약이 있다. 산삼. 이거 먹이면 돼. 그러면서 산삼을 다려 먹입니다. 자, 사실 어린애들한테 인삼도 함부로 먹이면 안 됩니다. 근데 산삼을 다려 먹였습니다. 심지어 없지요. 어떻게 됐을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나를 조선의 국모로 만들어주신 고마우신 시아버지 아니가 내 아들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명성황후는 본격적으로 자기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빠는 없습니다. 남동생도 없습니다. 그럼 사촌 오빠를 데려옵니다. 사촌 오빠 민겸호라고 아주 유명한 아저씨 있어요. 이 아저씨 데려오고 일명 우리가 민씨 일족 또는 민씨 일파 또는 민씨 세력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서 고종이 22살이 됐을 때 흥선대원군 통치 줄거리가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가지 개혁정치했다. 지배층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백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열심히 해나갔다. 그런데 뭘로 다 말아먹게 됐다? 경복궁중건 한방에 다 말아먹고 백성들의 지지까지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흥선대원군, 심지어 고종이 22살 때까지 혼자 해먹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고종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이제 쉬세요, 오늘부터 제가 합니다 라고 하면서 친정 선언해버리죠.
그 배우에 그래서 이제 명성화가 있었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워낙 오래 해먹으면서 특히 이제 명성황후 민씨 입장에서는 거의 흥선대원군을 갖다 원수로 생각하다 보니까 몰아내게 됐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집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집권자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정책이 좀 바뀌어야겠죠. 난 예전 사람과 달라라는 얘기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정책도 이제 슬슬 변화하게 되고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반대 정책을 펼쳐왔었지만은 이제 고종왕부터 명성 고종 친정 시작하면서부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종이 직접 이제 내가 직접 정치한다라고 한 김에 우리는 이제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친정 시작하게 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바뀐다라는 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렇다면 이 민씨 세력의 성향은 뭘까요? 얘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성향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전형적인 왕의 외척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세도 정치 때 봤던 애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무슨 모습을 보일까? 일단 가장 커다란 목표는 뭐가 된다? 권력 유지. 예?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온갖 일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게 되면은 자기들의 세력 기반으로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일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미친 듯이 골병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름대로 이 민씨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돈 좀 잘 챙겨요. 그래서 민경호 같은 경우에는 세금 걷어서 관리하는 관총의 우두머리가 되더니 열심히 곡식을 혼자서 처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 반란 때 맞아 죽는 사람이 민경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기는 힘든 사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서를 끌어부리다 보니까 처음엔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근데 청나라가 좀 너무하다 싶으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두 나라와 관계없는 새로운 나라 하나, 일본. 일본이 눈에 가시다라고 해서 제거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을미사변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민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음 얘기들을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할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될 거고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개항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각국이 조선을 식민지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7개 정도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들이 조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식민지라는 대상으로 봤을 때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시선들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마다 각 국가들이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왜 이 국가는 이런 사건 때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의문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개항 얘기하기 전에 이 나라들 7개의 나라들을 볼 거고요. 일단 세 나라 조선에 관심이 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조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에 개입되는 나라들 4개 정도 있습니다. 총 7개의 나라들이 있겠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관심 많은 나라 3개 위쪽에 채워봅시다. 일단 일본 들어갈 거고요. 미국은 안타깝게도 관심이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넘깁니다. 러시아 있습니다. 이쯤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죠. 청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갈 거 제일 위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들 들어갈까? 프랑스 당연히 들어가겠죠. 병인양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혼자 오면 섭하죠. 얘 오면 또 누가 와야 될까? 영국도 빠지지 않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매한 놈 하나. 독일도 옵니다. 애매하게 와요. 자, 그래서 위쪽 세 명의 공통점은 뭐가 될까? 두 가지 있어요.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얘네 셋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가까이 맞닿고 있는 애들이다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또 하나. 직접적으로 조선을 차지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놓고 전쟁까지 했었던 애들이죠. 그래서 결국 두 차례의 전쟁이 승자를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조선을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러일전쟁이 있었죠. 러시아가 조선을 포기합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건 일본이었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배울 줄거리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의지 같은 거 없습니다. 얘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패먹고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종적인 승자가 조선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쓸쓸한 역사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범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아, 청나라는 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만 청나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존의 조선과 청과의 관계는 사대관계죠. 물론 그 사대관계는 간섭이 없어요. 지배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그 사대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아예 속국관계로 본격적인 지배관계로 식민지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조선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청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냐? 아, 서양 각국들의 외교관계 수립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야, 니네 조선하고 친하고 싶어? 우리한테 와. 우리가 조선은 우리 휘하에 있으니까 외교관계 우리가 주선해 줄게. 그래서 상당수의 인쪽 아래쪽에 있는 이 네 나라들이 몽땅 청나라의 주선으로 조선과 외교관계를 체결을 합니다. 대신 대가도 있습니다. 청나라에다가 1등급 외교관을 파견한다면 조선은 절대 1등급 외교관 파견하지 않고요. 2등급 외교관까지만 파견합니다. 왜? 청나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 거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청나라는 조선과 이제 근대적인 무역 관련된 조약을 합니다. 그 조약의 첫 줄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조약은 청의 대신과 조선의 왕 사이에서 체결되는 조약이다. 뭔가 이상하지?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라면 국가 원수끼리 체결해야 되는데 조선의 왕과 청나라의 대신이 체결한대요. 청의 하나 위에란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이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는 조선한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상인들은 다른 나라 상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는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라고 당당하게 써놓은 조약을 맺습니다. 자, 이런 것이 청나라의 입장입니다. 즉, 청나라는 어떻게 행동한다? 이미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걸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조선한테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한다는 거 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청나라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움직임은 언제까지? 청일전쟁에서 털릴 때까지 계속되겠죠. 자, 그 다음 일본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식민지 필요할까? 무지하게 필요하죠. 타이완이나 오키나와 먹었지만 거긴 작습니다. 제대로 된 식민지, 코앞에 있는 조선조차 못 먹는다면 세계 각국으로부터 제국주의 국가로 인정받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돼요. 제국주의 체제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조선이라는 좋은 식민지이기도 합니다. 뭐 식량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에 좋은 식민지가 여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은 스스로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뭔가 싸울 일이 생기면은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1880년대 얘네들이 싸울 뻔했을 때 일본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890년대 돼서 그래 이제 때가 됐다라고 싶을 때는 자기들이 청나라에 먼저 싸움 걸어서 전쟁 일으켜서 청나라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자 러시아 기습 공격해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보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가장 절실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는 이미 전 세계에서 뭘 원한다라고 증명된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부동항을 원해요. 이 당시 세계에서 큰 소리 좀 치려면은 강력한 해군이 필요합니다. 근데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해군 기지가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버려요. 워낙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든 겨울에도 얼지 않는 군사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이미 저쪽 흑해 쪽으로 내려오려고 지중해 옆에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영국이 쳐져와서 싸움을 거는 바람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꿈에 그리던 부동항 확보했습니다. 어디 확보했을까? 우리가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확보했죠. 그래서 사실 부동항은 이미 확보했어요. 그래서 아래 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입장은 아래 조선 있네? 만만하네? 먹을 수 있겠네? 왜? 경쟁 상대는 만만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꼭 필요하진 않아. 너무 힘들면 먹지 말지 뭐. 그래서 먹으면 좋고예요. 아님 말고. 먹기 쉬워 보여서 자기네들이 당연히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하려고 합니다. 관심 많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꼭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러일 전쟁에서 전쟁 자체가 좀 길어지고 피곤해지자 알았어 니네 먹고 꺼져 그러면서 일본한테 넘겨져 버립니다. 러일 전쟁은 여러분들이 일본이 이겼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이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보자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의 손뗀 거에 가까워요. 알았어 니네 먹고 떨어져 우리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일본한테 넘겨준 거에 가깝게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한테 절실하진 않은 곳이 조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미국 볼까요? 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식민지가 필요한 곳일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자원만 가지고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땅덩어리와 자원이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미국이 뭐하고 있느냐? 미국이 1861년부터 64년까지 전쟁했습니다. 남북전쟁 했어요. 링컨 아저씨 나온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은 뭐하냐? 열심히 말 타고 달리면서 총 쏘고 다니면서 인디언하고 싸우고 있는 그 서부개척 시대가 이때입니다. 의외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서부개척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네 땅도 아직도 제대로 개발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네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딱히 식민지가 필요하진 않아요.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강대국으로 큰소리 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거점 식민지 정도는 하나씩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시아의 거점을 필요로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냐? 꼭 그게 조선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우호적인 애를 하나 밀어주면서 협상을 해버립니다. 야! 우리 여기 먹을게. 니네 조선 먹어라. 우리는 필리핀을 먹을게. 예. 니네는 조선을 먹어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식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해주고 자기들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네 뭐 했다는 얘기? 사실상 일본을 지원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자, 다음 영국 보겠습니다. 자, 영국 식민지 필요할까?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전 세계 넘버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넘버투는 견제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프랑스만 아니면 되고 러시아만 아니면 됩니다. 얘네들이 먹는 건 용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사실상 일본 지원해버립니다. 영일동맹이라는 게 두 차례 걸쳐서 맺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을 먹도록 지원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자, 프랑스는 왠지 답이 쉬워 보이죠? 넘버2입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쓰면 될까? 얘네들은 영국만 아니면 됩니다. 넘버2는 넘버3, 4 누구와도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영국이 일본을 지원했다면 얘네들은 러시아를 지원해버립니다. 자, 마지막 독일입니다. 독일은 어떨까? 얘네 식민지 필요할까요? 엄청 필요해요. 식민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식민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은 게 독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어야 하는데 먹고 싶은데 마지막 문장은 뭐가 되겠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식민지로 먹고 싶은데요. 단독으로 차지하기엔 너무나 힘들어요. 본국에서 멉니다. 중간에 거점 비슷한 데도 없습니다. 이미 뭐 그래서 중국 조금 일부 잘라먹은 걸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사례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면요. 독일,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조선 독립, 중립국 어떨까?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독립을 보장하는 거야. 우리 모두 함께 하자.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못 먹으니까.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중립화론을 얘기하는 게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뭔가 세력을 강화하려고 하자 갑자기 일본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셋이서 함께.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세 개 함께 간섭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만 아니면 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조선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답시고 뜬금없이 배 끌고 와가지고 조선 남쪽에 있는 섬 하나를 점령해버립니다. 야, 우리 땅 왜 들어왔어? 아, 니네가 러시아 끌어들여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아, 니네가 어쨌든 러시아 끌어들여서 왔어. 러시아 보내면 돌려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러시아를 돌려보내자 영국이 돌아갑니다. 지네들끼리 싸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 땅을 점령했던 애들이 영국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러시아 견제하고 프랑스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영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에서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체 줄거리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 조약이라는 우리나라의 개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털리는 걸로 끝나겠죠?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